안녕하세요. 유니랜드 골프클럽의 안민철 프로입니다. 아, 우리가 백스윙탑에서 왼팔을 곧게 펴야 하나 아니면 약간 구부려야 되나 그거를 얘기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0대 이상 조금 더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아마추어 분들은 왼팔을 굳이 선수들처럼 곧게 펴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임팩트 할 때 살짝 구부린 팔꿈치가 임팩트 할 때 펴짐으로 인해서 조금 더 탄력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데 내가 유연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왼팔을 너무 곧게 펴시게 되면은 임팩트 하실 때 오히려 힘이 분산이 되세요. 그래서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우리가 40대, 50대 아마추어 분들은 왼팔을 너무 곧게 펴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두신 상태에서 오히려 임팩트 순간에 팔을 펴서 탄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임팩트를 만들어 보시면은 훨씬 더 강한 임팩트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